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강의 시리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이런 것만 많이 다뤘는데 조금 가벼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역사를 중심으로 특히 사람들이 흥미로울 만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1인칭 슈팅 게임, FPS라 그러죠.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둠일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둠인데 둠이 199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원조가 메이즈워라고 하는 1973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사실상 오늘날의 거의 모든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메이즈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메이즈워가 처음 시작된 그 그림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였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돼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원시적이죠? 미로를 쭉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턴하고, 복도가 있고, 사람 만나면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계속. 네,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특별하게 희한하거나 뭐 그런 종류는 아니죠. 네. 이걸 처음 만든 학생, 제일 중요한 친구가 이제 홈스테드 하이스쿨 출신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쿠퍼티노에 있는 학교인데 뭘로 특히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존 맥컬럼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제 전자공학을 가르친 선생님이었는데 홈스테드 하이스쿨의 뭐 선배로는 이제 스티브 워즈니액, 애플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액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여기 출신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메이즈워, 그러니까 최초 FPS를 만든 그 친구도 여기 학교 출신이에요. 바로 그렉 톰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실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건 이제 MIT에서 하드웨어 만들 당시의 사진인데, 딱 보기에도 좀 범섭지 않게 생겼죠? 그래서 그렉 톰슨이 스티브 잡스 1년 후배입니다. 근데 선생님 눈에 딱 보기에, 얘도 스티브 잡스만큼이나 전자에 관심도 많고 뭔가 할줄 아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장학생 비슷하게 여름 인턴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 바로 여길 갑니다. 여기 이제 나사의 에이미스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1972년 여름방학 때 가게 돼요. 여기 이게 이제 그 행거원이라고 엄청 유명한 건데 구글이 이걸 샀죠? 구글이 여기를 샀고 이건 저가 마운틴 뷰라고 구글 캠퍼스가 있는 지역인데 나사의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재밌는 거가 되게 많았겠죠. 이때 이그 썸머 캠프에서 세 명의 동료를 만납니다. 스티브 컬리, 그렉 톰슨 아까 보여드렸고, 하워드 팔머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되는데 스티브 컬리하고 하워드 팔머가 1년 나이가 한살더 많았다고 해요. 이 셋이 만나가지고 했던 거는 나사니까 당연히 우주 관련된 거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한대 있었는데. 아니죠. 예, 컴퓨터가 한대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육체 역학 설계였어요. 육체 역학과 관련된 계산을 하는 거. 왜냐하면 우주선이 날아가려면은 이제 처음에 대기권 돌파할 때 공기가 막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준 다음에, 니네가 이거 계산하는 거 해봐. 고등학생들한테 참 별걸 다 시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맡았었는데, 학생들이잖아요. 컴퓨터가 앞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배웠으니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라는 거안 하고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이런 퐁이었다고 그래요. 1972년에 아타리에서 나온 건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면 탁탁 건드려가지고 들어가면 1대0, 2대0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탁구 치듯이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PDS4라고 하는 컴퓨터, 그거에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의 숙제였죠. 근데 스티브 컬리가 그 이제 주어진 그 연구도 해야 되니까 1973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인턴 하러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이라 그러죠. 이걸 와이어 프레임으로 육각형을 이제 그려내면은 이것들을 3D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렇게 육각형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걸 그냥 블록 계속 쌓으면 그냥 육각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그 육각형만 계속 쌓아도 미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16 곱하기 32짜리 미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혹시 사람이나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거 만들면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돼가지고 제일 처음 게임을 설계를 해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미로 생성한 다음에 미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빠져나가는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다들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기능이 뭐였냐면 두 사람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춰요. 지금 이제 당시 이제 컴퓨터를 보시면 이 컴퓨터 두 대가 있고 이게 시리얼 케이블이라 그러거든요. RS232C라고 그러는데 두 개를 직접 연결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 서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총도 쏘게 했는데 총 쏘면은 이제 피커브식으로 왼쪽에 숨었다가 골목을 잠깐 봤다가 나가고 뭐 이런 정도 구현을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멀티 네트워크 멀티 유저 네트워크 게임이 처음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스티브 팔머하고 뭐 스티브 컬리하고 뭐 팔머하고 두 사람은 각각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칼텍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렉 톰슨이 저기 만들었던 PDS4 컴퓨터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하고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MIT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MIT에 MA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컴퓨터 C를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뭐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부생이지만 게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메이저워 같은 거 옛날에 만든 적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되죠. 동료로 학부 친구가 생긴 건데 데이브 레블링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엄청 유명한 게임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인포컴이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1980년대 이후에 어드벤처 게임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가 유명하냐면 조크라고 하는 이 게임 시리즈가 엄청 유명합니다. 이제 게임 역사와 관련된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몇 번씩 해볼 텐데 이 조크 만든 그 게임사를 만든 데이브 레블링을 학교 친구로 만나게 돼요. 레블링이 그 메이즈 워를 보고 나서 아 이거 괜찮은데 근데 좀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컴퓨터가 당시 MIT의 DEC에서 만든 PDP-10이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거 여기다 일단 포팅을 하자.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나사 에이미스 리서치에서 만들었던 거는 미니 컴퓨터 PDS-1, PDS-4라고 하는 미니 컴퓨터 두 대 가지고서 연결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쏘고 맞는 거를 각각 컴퓨터가 따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컴퓨터에선 맞아서 죽었는데 B에서는 안 죽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이상한 거죠. 당시에 이제 컴퓨터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건데 MIT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버 형식으로 터미널로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터미널에서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의 변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8명까지 접속을 할 수 있었고요. 8명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MIT에서 난리가 났죠. 와가지고 다들 야 저기 올라가면은 이상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다들 총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MAC라고 하는 연구실에서만 유명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MIT 전체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교수들 막 이렇게 다 하기 시작을 했고 뭐 다 계정을 생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는데 MIT의 네트워크 파워가 되게 좀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 연구실에선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붙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데이브 레블링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 하면은요 이렇게 총알 이게 이제 범 이게 그 일종의 총알 이게 폭탄이죠. 폭탄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을 또 구현을 했거든요. 예, 이거가 좀 재밌었던 게 되게 이제 느려 가지고 이게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벽 사이에 숨었다가 지나갔겠지 하고 얼굴 들이맸는데 너무 느리게 와가지고 맞아 죽는 일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데이브 레블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메이즈를 만들 수 있는 에디터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제 마리오 메이커 이런 것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게 하니까 커스텀 그 메이즈 이제 미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생성할 수 있게 해줬는데 막상 에디터를 써가지고 생성한 맵보다는 오리지널 맵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사람이 재밌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렉 톰슨 같은 경우에는 치트키를 만들었어요. 네, 치트키. 지금 이제 이거는 GTA 이제 치트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치트키였냐 하면은 키 몇 개를 조합을 하면은
투명하게 돼가지고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게임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여러 명이 들어와야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디스코드의 그 NPC 얘기하는 건 NPC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빠르고 잘하면은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 밸런싱을 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대요. 너무 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져서 재미가 없고, 반대로 이제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은 아 이건 너무 껌이잖아 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수준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게임 밸런싱이죠. 여기는 이제 카툰 하나 들여다 놨는데 블리자드하고 벨브하고 라이엇이 어떻게 게임 밸런싱을 다르게 하는가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팀이 늘어나요. 켄 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하렌스테인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찰스 프랭크스톤이 들어오는데, 켄 하렌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이 게임 최고수였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게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버그도 수정하고 최적화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녹두로 같은 친구들 보면은 이 맵을 갖다가 게임 잘하는 친구가 맵을 제일 잘 만들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도 이때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가 탁토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메이즈 왓처라는 걸 만들었어. 이게 뭐냐 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PDP10에 접속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MIT 다른 기숙사에 있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게임에 참여는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관전 모드죠. 관전 모드인데, 이거는 사실 자료 화면이 남아있지 않아서 매킨토시 버전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클릭해서 메시지 보낼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접속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 탑다운으로 이거 보고 있는데, 저 왼쪽에서 누가 접근하고 있고, 걔 옆으로 돌면 너 쏠 것 같아. 빨리 도망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채팅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다가 게이머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메이즈 워라고 하는 게임의 소스코드를 알파넷에 올렸어요. 이제 이게, 초창기 인터넷, 나중에 이제 이게 인터넷이 되거든요. 인터넷의 그 시초가 되는 알파넷이, 처음에는 유타대학하고 UC 샌프란시스코, UCLA, 스탠포드 대학교, 뭐, 요 정도, 연결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연결되죠. 여기 1972년하고 77년 사이니까 한 요 정도 연결됐고, 동부하고 서부가 연결된 거예요. 이 코드를 올리니까 이 알파넷에 올려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제일 처음 게임은 MIT하고 UC 산타크루즈하고 했는데, 거리가 머니까 이게 패킷이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엄청 느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걸 또 계산하는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파넷 인터넷 프로토콜도 더 정교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지휘했었던 제이시아 릭 라이더라고 하는 친구 분이 이거 연구실에서 다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패킷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패킷의 절반이 메이즈워 패킷이더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하라는 연구들은 안 하고 연구원들이 다 여기 접속해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걸 숨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들을 어디 숨겨놓고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숨바꼭질 이야기도 있고, 그 뒤에 매킨토시 용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FPS의 원조였던 메이저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반응이 좀 좋으면 더 관련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